탄산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탄산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더운 날 코카콜라 한 모금은 얼마나 시원하고 달고 맛이 있는가. 탄산은 당신을 끌어당기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매일매일 마시고 싶어 하게 한다. 당신은 이 음료수에 에너지가 가득 들어 있으며 위장을 꽉 채우기 때문에 식욕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습관이 당신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가장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산 음료는 당신의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자. 계속 읽으면 탄산 음료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탄산 음료란 탄산 음료를 만드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다. 역화된 물, 이산화탄소, 감미료, 단맛을 내는 성분, 산미료, 산성을 조절하는 성분을 혼합한 물이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음료수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탄산 음료의 시작과 개발은 의약업계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음료가 두통과 소화불량을 완화시키는 강장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탄산 음료의 초기 시작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종류의 탄산 음료들이 생겼다. 다양한 색, 냄새, 맛을 가졌지만 모두 거품이 나는 무알콜에 만나는 음료들이다. 하지만 이 음료들은 얼마나 건강한 것일까? 예전의 개념이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인간의 건강에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더 위험한 영향이 매일 발견되고 있다. 만약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탄산 음료를 많이 마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알려주겠다. 지나친 탄산 음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 두통, 떨림, 심동, 간혈증, 불안감, 수면 문제 혹은 불면증, 우울증, 메스꺼움, 구토, 잦은 소변, 낮은 칼슘 흡수량으로 인한 골밀도 감소, 식욕 감퇴. 탄산 음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우리가 마시던 많은 제품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우는 탄산 음료이다. 신경계에 대한 영향이 음료들 중 대다수가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카페인은 신경계와 심장을 자극하는 알칼로이드로서 신경을 각성 상태로 자극하며 피로감을 완화시킨다. 또한 강력한 혈관 확장제이긴 하지만 이 정도가 장점의 전부이다.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중독, 두통, 심동, 간혈증, 불면증, 불안감을 야기한다. 이는 매일 너무 많은 커피나 차를 마셨을 때에도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바람성 효과. 탄산 음료들은 매력적인 맛과 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 말은 이 음료에 많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산미제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신장에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성분들은 당신의 장기 조직에 축적되어서 장기적으로 암세포의 발생을 유발하여 종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얻을 수 있는 물질 중 일부가 항산화 물질이라는 사실 때문에 머뭇거리면 안 된다.
당신의 몸은 이것보다 과일과 야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적인 항산화 물질을 필요로 한다. 소화기 시스템의 역류증과 과거에 알려졌던 것과는 반대로 탄산음료는 소화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시금 알려지고 있다. 이 음료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는 위액의 산성화를 증가시키고 그 생산량을 증가시키나 위산역류, 산성화, 흡수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에 위염과 위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충치 유발 탄산음료에서의 이산화탄소와 설탕은 입과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이 음료가 혀의 미뢰를 바꾸어 놓고 치아의 에나멜질을 부식시키고 충치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비만 유발 보통 탄산음료는 칼로리 함유량이 높든 낮든 간에 음료 1캔이 3에서 4 테이블스푼의 설탕을 함유, 많은 양이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다. 낮은 칼로리의 감미료들은 소르비톨, 아스파탐, 사카린 등인 반면에 높은 칼로리의 감미료들은 수크로우스와 글루코스 등이 있다. 이 설탕의 지나친 섭취는 혈당 수치를 증가시키며 췌장의 염증을 그리고 당뇨병을 야기할 수 있다. 반면에 신진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탄수화물은 조직과 혈관의 지방으로 축적되며 비만과 동맥경화의 원인이 된다. 골밀도 손실의 내용들이 충분치 않았다면 이 음료들의 산과 카페인이 뼈의 칼슘 섭취를 방해하기 때문에 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며 골밀도 손실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주지하길 바란다. 이는 뼈를 약화시키며 골다공증으로 발전시킨다. 반면에 설탕과 산의 조합은 세포의 철분 흡수를 어렵게 해서 빈혈의 원인이 되고 여러 종류의 감염에 취약하게 한다. 다이어트 음료수를 조심 체중 문제와 당뇨병을 방지하려고 할 때 다이어트 음료수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설탕을 대신하는 감미료를 많이 섭취하면 좋지 않다는 것인데 다양한 신진대사의 반응에 간섭을 하여 두뇌 손상, 기억력 손실,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병성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산음료가 맛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건강 보호를 위해서 물, 주스, 스무디, 자연 주스를 대신 마시는 것을 추천한다. 이 정보는 특히 임신한 여성과 신경 문제, 유방 문제, 소화기 궤양, 심혈관 문제, 고혈압 및 편두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이다. 아마도 위험 요소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이다. 늘 기억하라. 건강과 행복은 항상 같이 찾아온다.